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옛부터 성인들이 인생 살면서 꼭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각의 동물인지라 좋은 가르침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기어코 하고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수렁에 빠뜨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 제일 멍청한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인가를 한다면 최소한 그 행동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득이 되어야 할 텐데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넘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기어코 하고만 하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짓, 첫 번째, 밖에서 잘하고 안에서 못한다. 밖에 나가서는 좋은 친구, 자상한 선배, 능력 있는 상사, 친절한 이웃으로 인정받으면서도 집안에서는 180도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안에서 풀기도 하고 더 심하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밖에서는 유순하다, 예의 바르다고 소문이 날 정도인 사람이 폭력적으로 돌변하기도 하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집안에서 불친절하고 심지어 공격적인 성향으로 돌변하는 이유는 자신이 함부로 행동하고 공격을 한다 해도 그로 인해서 상대와의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심리가 발동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 간의 싸움에서 더 모진 말들이 오고 가고 배우자에게는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고 또 엄마에게 내는 짜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상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바로 밖에 나가서 자라고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고 그럼 가족에만 자라고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괜찮냐는 거냐? 이런 질문과 함께 또 제 말씀이 틀렸다, 한쪽만 본다 이러면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내 가족한테 잘하고 또 내 가족이 귀한 만큼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고 잘해야죠. 안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 없으시겠죠? 세상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짓. 두 번째, 돈 자랑. 돈 자랑하는 사람치고 예전부터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아온 사람은 드뭅니다. 늘 부유하게 살아온 사람은 돈이 많다는 것이 특별할 것도 없고 또 주변 친구들도 비슷비슷한 재력을 갖고 있으니 자랑할 거리도 못 됩니다. 경제적 풍요로움은 그저 그들의 일상일 뿐이니까요. 에이, 말하면서 부럽네요. 반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며 돈 자랑을 합니다. 그동안 가진 것 없어 사람들로부터 얕보이고 업신여김을 당한 서러움이 복받쳤는지 이젠 예전에 너네들이 알던 내가 아니다라면서 대놓고 돈 자랑을 해댑니다. 자, 이제부터는 돈 자랑한 대가를 치러야 하겠죠. 호기 넘치는 돈 자랑에 친구들은 축하한다며 한턱 내라 부축입니다. 친구들에게 밥 사고 자신이 큰 그릇을 지닌 사람임을 증명하려는 듯이 비싼 데 가서 술도 사죠. 흥청망청 말입니다. 연락조차 뜸했던 친척이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또 친척 생일이나 경조사 때 큰 돈을 낼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대놓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찾아와 사업에 투자하라고 꼬드기고 기부를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비밀로 꼭꼭 숨겨도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맡는 하이에나들이 천지에 깔렸는데 자신이 돈 자랑을 하고 다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하이에나들은 더 이상 뜯어먹을 것이 없을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돕니다. 세상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짓. 세 번째, 건강 자랑.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중년 이후 남성들이 다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10대, 20대 그 한창 때의 호기로 무엇인가 덤벼들었다가 다치는 거라고 합니다. 체력이 안 되고 균형 감각이 받쳐주질 못하는데 나이를 무시하거나 지기 싫어서 무리하게 했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거죠. 이른 나이에 중한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건강을 과신하고 몸을 막 굴린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이기려고 들고
음식 가리지 않고 또 먹을 때 절제하지 못하고 밤샘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몸을 돌보지 않고 장시간 일을 합니다. 은퇴해서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는 마음에 전원주택으로 옮기신 분들 중에 정원 가꾸고 텃밭 가꾸는 것을 넘어 욕심을 부려서 큰 농장을 운영하느라 몸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건강 자랑하는 것에 정반대로 건강 걱정을 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건강에 관한 한 소심하게 무리하지 않고 조심조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괜히 건강 앞에서 통 큰 척 하지 마시자고요. 세상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짓, 네 번째 마지막 술자랑. 다른 때는 몰라도 술자리에서만큼은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칭 술이 세다는 사람이죠. 소주 몇 병을 마셔도 자신은 자세하나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자랑합니다. 몇 잔 마시고 얼굴 뻘개지는 친구들을 보고 몸이 그렇게 벌써부터 약하면 어떡하냐고 아주 약 올려댑니다. 비웃기도 하고요. 술 세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술이 세다는 것은 단지 알코올 분해 효소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많다는 것뿐이지 간이 튼튼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 의학 박사가 말합니다. 술로 인해서 받는 간의 손상은 술이 세고 약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술의 양에 비례합니다. 술 세다고 간도 센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른바 나이 들어 술 세다고 자랑하고 주먹 세다고 우쭐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신지요? 어떤 분은 취기만 오르면 10대, 20대 때 싸우고 다니던 것을 무슨 휘황찬란한 과거인 양 늘어놓는 분들이 계시던데 보고 있느라면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철없던 10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안쓰러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자, 겸손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러주는 명언들이 많지만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은 이렇습니다. 겸손은 미덕에 대한 장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주는 힘이다라는 명언입니다. 겸손에서 손해볼 일 하나 없습니다. 겸손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까지 해줍니다. 하지만 세상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겸손함을 잃고 자랑질하는 것이겠습니다. 돈 자랑, 건강 자랑, 술 자랑, 힘 자랑, 주먹 자랑, 그리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이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 후반전에서만큼은 겸손함으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안팎으로 변함없이 좋은 사람이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